안녕하세요. 지은 언니예요. 자, 오늘 도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해로 제가 꽉 찬 50세가 되었습니다. 예, 어느덧 반백살이 됐네요. 거기다 이제 생일까지 지나면 51세가 됩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은 거죠? 뭐 40대까지만 해도 그저 예뻐 보이고 또 피부가 좀 좋아 보이고 이게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죠. 하지만 50대가 막상 되고 보니까 와, 이젠 집중적으로 노화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하루가 다르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 늙어가는 빠른 속도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세안할 때부터 또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아주 그냥 부지런을 떨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습관을 조금씩만 바꿔도 훨씬 좋아질 수 있거든요. 뭐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거야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이라도 천천히, 그리고 이왕이면 건강하게 나이 먹자. 이건 모두의 바람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안티에이징의 대명사, 천천히 늙게 해주는 마법 같은 존재, 바로 비타민C 활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를 조금이라도 천천히 늙게 해줄 비타민C 파우더의 세계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오늘은 보셨다시피 비타민C 파우더 활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거 순수 비타민C 파우더예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여드렸던 거고 오래전부터 썼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 비타민C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꽤 많이 만들어서 보여드렸었어요. 뭐 그동안 제품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었고 또 어떻게 쓰면 더 뭐 흡수가 좋을지 뭐 활용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근데 얼마 전에 한 구독자분이 댓글을 남기셨어요. 언니, 저번에는 이 제품이 좋다고, 또 이번에는 이 제품이 좋다고, 그럼 저는 어떤 제품을 써야 하나요? 예,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는데 왜 그런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일단 제가 근래에 썼던 비타민C 제품들이에요. 예, 근데 요거 보세요. 요것도 다 썼어요. 요거 공병이죠. 그리고 요것도 거의 다 썼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새로 구입을 했어요.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리고 요 파우더는 이제 오늘 주인공이죠. 제가 비타민C 세럼을 직접 만들어서 굉장히 다용도로 쓰고 있는 그 제품이에요. 자, 보셨다시피 화장품은 소모품이잖아요. 특히 저는 레티놀 제품을 안 쓰는 대신에 비타민C 제품을 정말 정말 열심히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레티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피부 효능을 비타민C 제품만 열심히 써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미백, 주름, 탄력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비타민C에서 얻을 수 있는 피부 효능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비타민C는요, 구입을 한 후에 최대한 빨리 소진을 해서 써야 하는 화장품 중에 하나예요. 그게 가장 신선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절대 아껴 쓰면 안 되는 화장품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C 제품이에요. 여는 순간부터 산화가 되기 때문에 공기 접촉이 딱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끼지 않고 정말 듬뿍듬뿍 한 번 바르고 두 번 바르고 막 겹겹이 바르고 아침 저녁 발라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쓸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C 제품들 가격들이 정말 천차만별이죠. 막 몇백 불씩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저렴한 건 또 몇십 불씩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중에 비싼 것들, 그런 제품들은 사실 팍팍 아낌없이 막 쓰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나와 있는 적당한 가격의 뭐 세럼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직접 만드는 DIY 제품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참고로 오늘 영상은 어떤 협찬도 어떤 광고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이 제품은요, 아마존에서 대략 16불 96센트 뭐 한 17불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100% 순수 비타민C 파우더라 다른 어떤 첨가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 전성문을 딱 보면요, L 에스코빅 애시드라고만 써 있죠. 요게 바로 순수 비타민C의 다른 이름이에요. 딱 피부에 바르는 피부 전용으로 나온 비타민C 파우더예요. 물론 요 제품보다도 저렴한 제품도 많습니다. 비싼 것도 많고. 근데 저는 다양하게 써보니까 요 제품이 가장 사용도 쉽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요 제품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먹는 비타민C 파우더를 요거처럼 피부에 사용을 해도 되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저도 먹는 비타민C 파우더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확인이 편하시도록 예쁜 보라 장갑을 끼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역시 100% 순수 비타민C 파우더고요. 자, 여기 소리 좀 들어보세요. 막 석석 들리세요? 여기다가 물을 한번 넣고 섞어볼게요. 이 섞을 때도 이 석석석석 하는 느낌이 보이죠? 예. 이 역시 잘 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문질러도요, 가루 입자가 남아있습니다. 다 안 녹죠? 자, 만약에 이거를 얼굴에다 대고 문질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굴 껍데기 다 벗겨집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피부 전용으로 나온 요 파우더를 한번 녹여볼게요. 자, 공기 접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랩으로 한번 더 항상 밀봉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열자마자 뚜껑도 빠르게 닫아주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량의 물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몇 번만 슥슥 문질러주면 따라락 완전히 녹았죠. 이렇게 입자가 완전히 완전히 고와야지 피부에 발라도 아무 자극이 없습니다. 먹는 비타민C 파우더는요, 가루가요 크리스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면 따가워요, 까끌거리고.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파우더를 이용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활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파우더 하나면 머리 두피 속부터 발끝까지 아주 두루두루 아주 다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먼저 비타민C 토너를 만들어 볼게요. 자, 테이블 스푼이 기준이에요. 자, 원 테이블 스푼을 계량컵에 넣고 보면 15ml가 나와요. 이 15ml를 집에 있는 큰 밥숟가락에 따르면 자, 얼추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큰 밥숟가락 하나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자, 물 4스푼 그리고 비타민C 2스푼 기준, 이게 농도 20%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비타민C 20% 쓰면 좀 자극적이다 하셨던 분들은 물 4스푼에 비타민C를 한 스푼만 넣어주면 10% 농도로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내 피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양을 첨가하느냐에 따라 다른 농도의 토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평상시에 비타민C고 뭐고 발라도 아무 자극도 없는데 아무치도 않아. 그러니까 비타민C 좋으니까 좀 많이 넣어야지.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넣죠. 그러면 물은 똑같은데 비타민C 양이 20%가 넘어가 버리면 가루가 완전히 녹질 않아요. 이렇게 남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신 거예요. 거기다 비타민C는요, 농도가 20%가 넘어가죠. 그러면 흡수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피부에 가장 이상적인 비타민C의 함유량은요, 15%에서 20%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선에서 맞춰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저는 좀 빨리 소진을 하기 위해서 물 두 스푼에 비타민C는 한 스푼만 넣어줬어요. 그래도 역시 농도는 20%가 되죠. 그리고 만들어진 이 토너는요, 세안 후에 바로 뿌려줍니다. 그러면 세안을 하면서 알칼리화된 내 피부가 약산성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맞춰지는 거예요. 요게 끝이 아니에요. 머리를 감고 두피가 깨끗한 상태에서 요 비타민C 토너를 두피에 고루고루고루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얼굴 피부랑 똑같은 효능을 볼 수 있어요. 왜? 두피도 피부니까요. 활성산소 없애주죠. 그리고 콜라겐을 생성해주는데도 도움이 되죠. 그로 인해서 탈모까지 예방을 해준단 말이에요. 샤워한 다음에도 온몸에 촥촥촥촥 뿌려주면 비타민C 토너로 그냥 온몸을 전부 다 발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량씩 만들어 놓고 항상 욕실에 비치를 해둡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비타민C 세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제가 이전에 이거 만드는 거 소개를 할 때는요, 히알루론산, 페룰릭산, 비타민C 세 가지 다 파우더를 배합을 해서 만드는 걸 알려드렸었어요. 거기다 뭐 글리세린이나 알로에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섞어갖고 이제 세럼을 만들었는데 사실 조금 복잡하죠. 예. 특히 페룰릭산은요, 얘가 산화가 빨리 되잖아요. 그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 페룰릭산이요, 일반 물에는 안 녹아요. 꼭 알코올로 녹여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보드카를 이용해서 살짝 녹여줬었는데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게 뜨거운 물에선 녹아요. 그래서 일반 물로 딱 녹이면요, 보세요. 물을 탁 놓는 순간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위에 볼록 물방울이 생겨버리죠. 그리고 아무리 문질러도 겉돌아요. 녹지 않고. 그리고 이걸 또 피부에 발라주죠. 이렇게 하얗게 피부 위에 가루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당겨요. 자, 이걸 완전히 녹이려면 미지근한 물보다 살짝 더 뜨거운 그 정도 물에 잘 녹더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예, 이렇게 녹은 상태에서 피부에 발라주면 예, 하얗게 일어났던 게 없고 잘 발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녹이시면 돼요. 자, 거기다 이전에 또 히알루론산도 파우더를 이용을 해서 썼었는데 이 히알루론산은요, 조금만 배합이 잘못되면 덩어리가 져요. 그리고 그걸 얼굴에 발라주면 때처럼 밀립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요새는 히알루론산 아예 앰플, 요 저렴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제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쓰시는 제품이죠. 디 오디너리 제품인데 가격도 엄청 저렴해요. 이 히알루론산도 역시 비타민C 흡수율을 높여주는 굉장히 궁합이 좋은 성분이에요. 또 하나 있죠? 이것도 제가 많이 알려드렸는데 마데카소사이드. 저는 어퓨에서 나온 이 제품이 너무 저렴한 데다가 자극도 없고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몇 통째 쓰고 있어요. 히알루론산, 페룰릭산, 마데카소사이드 얘네들은 비타민C하고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자,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앰플들에요. 이 비타민C 가루를 그냥 톡톡 섞어버리면 되는데 이 마데카소사이드하고 히알루론산하고는 약간 제형이 달라져요. 마데카소사이드는 그냥 물 제형이에요. 그래서 섞으면 바로 후루룩 녹습니다. 발라도요, 그냥 바르는 순간 물 바른 것처럼 그냥 아무 느낌도 없어요.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 보세요. 바른 티도 안 나죠? 근데 히알루론산은요, 약간의 점성이 있어요. 녹기는 잘 녹아요. 근데 요거는 발라주면 얇은 수분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저녁에 좀 핵심적으로 발라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예 이 앰플로 나온 제품에 비타민C를 그냥 섞어버리니까 엄청 편해요. 근데 요 방법은 이제 미리 많이 만들어 놓는 것보다 그냥 만들어진 앰플에 비타민C 가루만 섞으면 되니까 그때그때 쓸 때마다 예, 조제를 해서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비타민C를 쓸 때는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피부를 가급적 산성 쪽으로 가깝게 만든 다음에 발라줘야 흡수율도 높아지고 또 효능도 좋아요. 비타민C는요, 산도가 3.5 이하인 산도에서 가장 효능이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수하고 뭐 이렇게 다니고 이랬을 때 피부가 이미 알칼리화 돼 있거나 아니면 중성화 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안 후에 토너로 한번 약산성으로 만들어주고 그 위에 또 비타민C 한번 발라준 다음에 조금 더 산성 쪽으로 만들어주고 그 위에 한번 더 발라야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마구 쓰시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구독하면 복권 1등이다. 참,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비타민C는 낮에 바르면 큰일 나, 밤에만 써야 돼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굳이 낮과 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발라야 된다면 낮에 바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피부는 밤보다 낮에 훨씬 더 산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선 낮에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바르시고 자외선 차단제만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안전해요. 자, 요거는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텐데 저는 자외선 차단제도 비타민C 파우더를 섞어서 바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막 바쁘고 시간 없고 이럴 때는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섞어서 바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요거를 따로따로 발랐을 때보다 같이 믹스해서 발랐을 때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오, 비타민C 낮에 햇빛 보면 큰일 나, 그거 산화돼서 얼굴 다 기미 생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낮에 바르세요. 낮에 꼭. 자, 비타민C에 대한 오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C는 섭취하는 것이 피부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비타민C를 피부에 직접 바르면요, 복용했을 때보다 대략 한 20% 이상의 피부 미용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만약에 섭취를 하죠, 그때 우리 피부에 도달하는 양은 대략 한 7%도 안 돼요. 거기다 먹고 난 후에 3시간 정도면은 비타민C는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 피부에서 느낄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요, 먹고 바르고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건강도 챙기고 또 피부에도 좋고. 예.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보통 우리가 먹는 종합비타민이나 뭐 이런 거에도 대체적으로 비타민C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면 저처럼 이런 파우더를 쓰시더라도 비타민C 제품은 피부에 꼭 발라주셔야 노화를 가급적 천천히 늦출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막 비싼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을 계속 쓰거나 아니면 병원 가서 턱턱턱
주사 맞고 시술하거나 이러면 사실 안 늙기에는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이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한 살씩 더 먹고 더 늙어갈수록 나는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를 계속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제품들을 써보고 또 테스트해보고 막 조합도 해보고 그렇게 효과가 좋은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덕을 본 것들도 많고 물론 실패한 것도 많죠. 하지만 예, 좋은 방법을 찾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과 제일 먼저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영상도요 어떤 분들에게는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다는 이쯤에서 접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